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이제 배추를 심었었고, 여기 아래는 콜라비, 여기는 양배추를 심고, 여기도 양배추가 있습니다. 지금 양배추이고, 저 위에는 이제 브로콜리를 심었는데, 이제 봄에 심을 때, 여기다 방울 양배추를 한 10포기를 심었습니다. 저 뒤에도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고추 또랑에 있고, 여기 지금 앞에도 지금 5포기나 있습니다. 여기 한 포기, 여기도 지금 한 포기 있고, 이렇게 해서 5포기가 있고요. 여기가 또 3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 양배추는 그 봄에 심은 게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잘 가꿨으면은 수확도 좀 해서 먹고 그랬을 텐데, 그냥 이쪽 고추 옆에다 그냥 심어 놓고서 내버려 뒀더니 비바람 칠 때 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위를 틀어서 올라오고, 또 약을 이렇게 안 주고 그러니까 또 이게 벌레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밑에를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먹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떡잎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지금 이제 띈 겁니다. 지금 이제 떡잎을 띄었는데, 여기는 여름에 이제 폈던 거를 이제 따서 먹지를 않고 그냥 내비 두니까 이제 그 양배추가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이, 이렇게 이제 방울방울 됐던 것이 요게 이제 펴진 겁니다. 이게 양배추만 작은 양배추만.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날씨가 이제 오늘이 영하 3도고 내일은 춥지만, 그 전에는 영하 3도로 한번 떨어져도 양배추는 또 배추보다도 추위에 또 더 강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하니까 요 방울방울 요 생기는 게 아주 예쁘게 요걸 띄어서 이제 요리를 해 먹어도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더 여름에 자랐던 것보다 더 모양이 이쁩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요것도 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띄어보면 다 괜찮고, 요것도 지금 보면 그 동글동글한 게 생긴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아유, 칼로 자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요걸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건데, 저는 이제 해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요거 해 먹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볶아서도 먹고, 또 어떻게 먹는 거지? 살짝 데쳐서 또 초코장도 찍어 먹나? 아니면 이게 그렇게 해야지. 이 요리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요거를 저 마트에 가도 이게 팔더라고. 요걸 또 띄어 가지고 팩에다 이렇게 넣어서 팔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요런 양배추 요런 알맹이도 이제 잘 되면 이거보다 더 클 텐데, 요런 것도 이제 띄어서 요리도 이제 해 먹지만, 이 양배추는 또 그 위에 이제 굉장히 또 좋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한번 영상을 찍고,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 먹었는데 요걸 좀 띄어다가 이제 한번 요리도 한번 해 먹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게 그 입이 이제 벌레를 이제 먹어서 제가 입을 떼어서 먹질 않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 지금 요새 날씨가 이제 춥고 그러니까 요 위에 새순이 계속 이렇게 올라올 때 양배추 이거 떼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배추를 떼어서 안 드실 때는 요 크는 대로 이파리가 이렇게 케일 마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뭐 데쳐서 드셔도 되고, 또는 뭐 또 밥에 싸서 드셔도 되고, 이게 크는 대로 이렇게 띄면은 엄청 입이 많더라고요. 이게 전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떼어서 가져가서 이제 해먹고 그랬는데, 입이 또 예쁘고 그래서 또 영양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면은 입도 굉장히 많이 이게 연한 입을 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물론 내일이 영하 5도라 그래도 이게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 입이 이제 숨이 죽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이렇게 쌩쌩하지가 않고 조금 이제 풀이 죽은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방울 양배추는 이 생육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봄에 심어도 뭐 한두 달만이 금방 커서 이제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심어놓으면 이렇게 대가 굵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 두 달, 세 달, 기른 거는 네 달, 뭐 이렇게 거의 다섯 달 가까이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요걸 떼어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안 뜰 때는 입을 크는 대로 이렇게 떼어서 갈아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단 이게 좀 나비가 앉으면은 청벌레가 좀 생겨서 이제 구멍을 내는데, 가까이 뭐 텃밭에 심으셨거나 집에 뭐 화분에다 심었을 때는 그 나비가 또 앉으면은 그 청벌레만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7, 8월 달에는 파밤나방이 여기다 비닐을 가생에 안 깔았더니
이 팝업 나방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구멍을 이렇게 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밑에만 잘 깔아주고 그 저 담배 좀 저 배추 흰나비 그 청벌레만 잡아주면은 이렇게 이파리도 띄워서 드실 수 있고 또 봄에는 여름까지는 또 벌레가 좀 덜하고 또 찬바람이 부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벌레도 지금 하나도 이렇게 안 먹은 거 만약에 이파리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파리도 띄워서 드실 수 있고 그래서 뭐 텃밭이나 공간이 좀 있으면 이런 그 이 방울양배추도 몇 포기 심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그 건강에도 좋고 또 요리도 잘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내일 영하 5도라 그래서 야 여러분께 이렇게 좀 알맹이가 이게 달린 것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병도 없고 밑에다 퇴비만 좀 많이 내시고 물만 어느 정도 저 비만 와서 수분만 유지해 그 되면은 이렇게 잘 열려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꽂아만 놓은 건데 이렇게 알맹이가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많이 뛰어가겠는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서 뛰면 얼마든지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칼 뛸 때 칼로 살짝 살짝 대면 좋겠네. 이뻐 아주 맛있겠어 이게. 그래서 그냥 심어놓고 내비뒀는데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내년에 좀 이렇게 방울양배추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내년이라도 시장이나 농협이나 뭐 농약사 가시면 이렇게 방울양배추 몇 포기 화분이라든지 한번 한쪽 공간에다 심어보시면 그래도 생육기간이 길면서 병에 강하고 그래서 잘 뜯어 먹을 수가 잘 뛰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안 넘어가게 하려면 일단 말뚝을 하나씩 꽂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서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보기도 또 좋고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계속 뭐 뒤도 있고 뭐 얼마든지 뛰어 이게 이거 봐 뚝뚝 떨어지죠. 수십 개 뛰었어. 얼마나 좋아 이거. 이거 봐. 금방.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이제 방울양배추를 제가 봄에 심었는데 가꾸지도 않고 이렇게 내버려뒀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 걸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이렇게 좀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좀 이 방울양배추도 이렇게 좀 몇 포기 심으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요리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잘해서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